명략입니다. 오늘은 일간을 가지고 일간별로 여윳돈이 있거나 아니면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재산증식 방식을 저는 두 가지로 오늘은 이야기를 좀 압축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윳돈이 있을 때 금융권에 맡기는 것이 좋은 건가 아니면 부동산 쪽에 그래도 아직도 투자하는 것이 좋은 건가? 그렇다면 일간별로는 어떤 특성에 맞춰서 자기가 그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간에서 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토가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금이고 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목이고 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화가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일간이 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금은 경과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간이 경과신에 해당이 되게 태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재산은 재물은 우리가 목으로 보게 됩니다. 목. 그러면 목의 특성을 좀 잘 한번 보자. 목의 특성이 어떤 건가? 목은 우리가 나무로 봅니다. 나무는 금방 자라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재산증식에 있어서 단타성으로 금방 급하게 돈을 투자하려고 돈의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 나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자라는데 그러므로 급하게 빨리 돈을 거두려고 한다면 이것은 손재, 필패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특성은 어떤 게 있냐? 나무는 자주 옮겨 심으면은 나무는 죽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태생은 재산증식 방법에서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를 투자를 반복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느 한 곳을 정해서 그냥 꾸준하게 지구력 있게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안전한 투자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연의 이치로 봐줘야 합니다. 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 목이 돈에 해당이 되는데 재산 증식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목은 시간과 많은 기회를 두고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금, 경과 신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재산 증식에 있어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런 태생들은 저는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금융권의 장기 투자, 장기적인 어떤 그런 신탁 이런 쪽에 오히려 의뢰를 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의 태생들은 만약에 장사를 하더라도 금태생들은 장사를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조금 단타성보다 좀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장사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계획보다 어느 한 목표를 정했으면 내가 아이템을 정했으면 나는 최소한 그게 몇 년 정도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나중에 성공을 거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좋지 금방 투자해서 내가 성공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고 바로 열매를 따려고 하는 그런 행위와 똑같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의 태생이 있다. 수. 수를 하기 전에 왜 극하는 목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목 태생이다. 일간의 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갑과 을에 해당이 됩니다. 갑과 을. 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토가 재물에 해당이 되죠. 토가. 자, 토의 특성을 좀 보자. 토는 흙이다. 자, 흙은 거기에서 뭔가를 또 심어야 한다는 거겠죠. 심고 시간과 때를 또 기다려줘야 돼. 단 뭐냐? 얘는 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토가 재물이니까
이 목은 반드시 여기에 뿌리를 두려고 한다. 나무는 흙이 없으면 소속이 없다. 나무는 흙이 없으면 어느 곳에 자기가 정착할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토에 대한 기운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목태생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윳돈이 있으면 부동산에 좀 투자해두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기저기 분산 투자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오행에 비해서 부동산 갖고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다른 오행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밭에는 한철 몇 개월, 몇 개월 정도 투자해서 소출을 거두는 것도 있고,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 곡식을 심고 또 열매를 거두는 그런 종류들이, 여러 종류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은 분산 투자에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냐, 부동산에 대해서 작은 거든 상가든 아파트든 토지든 얼마든지 골라서 투자해도 괜찮은 그런 특혜를 갖고 태어난 것이 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융권 투자보다는, 금융권에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활발하게 부동산 쪽에 투자해도 괜찮다. 그러나 예, 금태생들은 부동산보다도 오히려 안전한 금융권에 장기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더욱더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금과 목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얘는 어떤 장사 사업을 하더라도 좀 시간적인 게 좀 필요하다. 자립하고 나가는 그 과정까지가 시간이 걸리지만 얘는 바로 돈을 거둘 수 있는, 금방 농작물을 심어서 1개월 2개월 만에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목태생들은 뭐냐, 다탄성으로 치고 빠져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목,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장사를 할 때 장기적인 플랜을 짜도 좋지만은 단타성도 괜찮다. 치고 빠지는 굉장히 능력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개를 다 놓고 볼 때 신약과 신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약할 때는 약합니다. 투자하는 것도 약해요. 그러나 신강사주해야 한다. 신강사주일 때 운의 흐름에서 내가 어느 곳에 투자한다, 부동산에 투자한다, 신강사주고 내 운의 흐름에 여윳돈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부동산에 투자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운을 맞이하고 분산 투자해도 각 투자한 것마다 소출을 거두고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얘는 나무에게는 분산 투자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한 나무를 잘 심어서 여기서 소출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이런 방법이 괜찮고, 돈은 이곳저곳에다 땅을 사놓고 거기에 각 특성에 맞게 농작물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술을 갖고 태어났다. 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재산이 뭐냐, 화에 해당이 됩니다. 화, 불에 해당이 됩니다. 불. 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참고해 볼게. 금, 임과 개에 해당이 됩니다. 임개. 술을, 일간에 술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재산이, 돈이 불인데, 불이란 것은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과 개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 자체는 일어날 때는 불처럼 일어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순식간에 또한 꺼지는 경우도 있다. 불은 꺼지면 재만 남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재. 통만 남게 된다. 그러므로 수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 증식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 단타성이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투자를 해서 목적을 거두고 결과를 거두라 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물을 원하는 것이 그 수의 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유행성 어떤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치고 빠지기가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한 품목을 정해서 오랜 장기간을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힘들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재산 증식에 있어서 운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재물이 형성이 됐다면 절대적으로 계속 그 운의 흐름이 일관세게 가기는 지극히 약하다. 그 어떤 일관보다도 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 자체는 뭐냐? 활활 일어났다 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극대화됐을 때, 물질적으로 가장 극대화될 때 오히려 그때 잠깐 멈추고 그 재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도 또한 뭐냐? 화로 재가 되고 되면 타서 재가 되면 토가 들어오니까 화생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뭐냐면 돈이 있다면 수일간도 돈이 있다면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것이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도 여러 종류가 있다. 여기는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만약에 건물이 있다. 토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토지. 그러면 이 태생들은 수태생들은 뭐냐? 이런 아파트 이런 상가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토에 관계된 토 그러니까 땅에 관련된 것을 묻어두고 투자해 놓은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단타성으로 상가를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 태생들은 오히려 재산이 어느 정도 내가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러면 오히려 땅에 관련된 쪽으로 묻어두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또한 뭐냐? 사주가 신약해야 한다. 신약하면은 그림의 떡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투자를 해놓고도 기다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신약하면 투자해놓고도 그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또다시 처분하기 때문에 사주에서는 좀 신강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강하면 자기의 기운이 있고 에너지 기운이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좀 기다릴 수 있는 지구력도 있다. 그러므로 좀 신강해줘야 한다. 지극히 신약 사주나 아니면 너무 신강한 사주는 또한 그것도 해당 사항이 아니다는 것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화. 일간이 화다 그러면 병정에 해당이 됩니다. 병정. 자, 이 사람들은 금이 돈이다 해당이 돼요. 금이 돈이다. 재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금은 쇳덩어리다 이야기해 보겠죠. 아, 쇠는 그러니까 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일간 병과 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라면 별로 귓동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들어오는 현찰, 현금을 굉장히 좋아하고 현금을 쥐었을 때, 현금을 받았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부동산을 투자해놓고 1년, 2년, 3년, 4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은 기다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므로 병과 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전체 일간 중에서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확률 자체는 지극히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장 좀 약하다. 갖고 있어봤자 자기 아파트나 하나의 어떤 상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다른 오행에 비해서 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 거기에 대해서 투자해놓고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을 갖고 해석을 한다면 이 금은 쇠를 이야기해주고 보석을 이야기해준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투자를 금에 투자를 해줘라 이렇게 보죠. 이 사람들에게 금 투자를 금을 사서 투자를 해라 해두라면 굉장히 잘합니다. 이것은 인정합니다. 부동산 투자라면 절대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금 그 다음에 보석에 관계된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찰을 좋아하니까 바로 금융권이다 이렇게 보죠. 금융권.
금융권에 투자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해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병정이 신약사주이면서 부동산에 누군가에 의해서 부동산을 투자했다 그러면 뭐냐? 투자해놓고 그날부터 끙끙 알아눕습니다. 괜히 투자했다고. 그래서 투자해놓고 늘 가슴 앓이를 하는 사람이 병정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사를 만약에 해도 장사를 먹여서 바로 현금 당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시 또 이야기하면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자기가 돈을 좀 벌어야지 장사 오픈해 놓고 돈이 좀 벌리지 않으면 금방 힘들어하고 관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조금만 안 되면 금방 포기하려고 하는 특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반대다. 이 사람들은 바로 투자해서 돈이 좀 들어와야만이 기분이 좀 좋아하고 장사 오픈해 놓고 손님들이 별로 들어오지 않으면 금방 장사를 접어야 하는 거 아니냐 고민하는 사람들이 병정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장사를 할 때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병정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행을 타는 그러한 일들을 업종을 하고 치고 빠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느긋하게 장사를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머리에 쥐가 나고 머리에 끄름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일간이 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무와 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수가 돈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 수. 자, 수는 흘러가는 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특성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좀 빌려주면 돈을 빌려주면 받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받기도 힘들고 아니면 떼이거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무토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거래를 하고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받기가 어려워. 얘는 흘러가는 물이 되기 때문에 내 수중에서 한번 돈이 빠져나가면 받을 때는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못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어렵게 받거나 못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토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돈을 빌려줄 때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물에 해당이 되니까 흘러가는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토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흘러가는 것, 흘러가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분들도 뭐냐? 저는 금융권에 투자하는 것은 반대다. 오히려 부동산 쪽이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토일간도 부동산 쪽이 훨씬 더 낫다. 제가 일간별로 여윳돈이 있다면은 여윳돈을 가지고 재산 증식을 한다면은 부동산이 좋느냐 아니면 금융권이 좋느냐 이 두 개를 놓고 제가 한번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토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여윳돈이 있다면 저는 뭐냐 금융권보다는 부동산 쪽에 더 선호를 하고 있다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업을 한다면 토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물의 흐름을 물을 상징해 주기 때문에 돈이 그러므로 사업 아이템을 할 때 사와라 내와라 하면서 하는 그런 장사 아이템을 선택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서 토일간 같은 사람들도 아이템을 할 때 유행성을 타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 좋지 눈에 보이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해서 재물을 거둬라. 한땀 한땀 노력해서 재물을 거두는 그런 아이템을 투자해서 장사라고 하면 이 사람들 또한 머리에 쥐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간별로 혹시 여윳돈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는가 재산 증식 방법에서 금융권이 좋느냐 아니면 부동산 쪽이 좋느냐 이 두 가지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타 투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특성만 알게 된다면 이 큰 선에서 이 두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돈놀이를 한다 해도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가? 만약에 돈놀이를 하게 된다면 내 일간이 어떤 걸 갖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도 얼마든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